이제까지 했던 뭐 윤석열 대통령의 뻘소리는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까지와는 다른 얘기를 얼마 전에 했었어요. 주사파 정당. 아, 예, 예. 주사파 정당과는 협치하지 않겠다. 네. 갑자기 예, 저도 주사 맞는 걸 싫어하긴 합니다만 갑자기 주사파 이야기가 예. 나왔어요. 이게 이 뭔가 그 롤게임을 하는 듯한 네. 역할 게임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. 네.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을까? 뭐 네. 저는 좀 예측했던 바고요. 아, 그래요? 네, 결국 지금의 지지율을 네.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능력이 없고 그리고 자신의 정책 기조로 바꿀 생각이 없다면 사실은 요 위기 국면을 돌파하려고 하면 촛불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갈라치기 위한 그동안에 오랫동안 써온 방법이죠. 보수 세력들이 색깔론을 동원한 갈라치기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그래도 너무 그 옛날 말로 해가지고 조금 저희가 다들 도대체 몇 년도를 살고 있는 건가. 그러게요. 아, 뭐 취임사부터 각종 연설에서도 옛날 그런 언어들이 많이 나오던데 이번에도 굉장히 원색적인 색깔론을 대통령이 직접 입에 담고 권성동 의원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계속 페이스북에 통합진보당의 잔당들이 잔당들 지금 뭘 하고 있다. 잔당들이십니까? 물론입니다. 제가 예,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으로 네. 23년간 진보정당의 당원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아 제가 네. 그걸 보고 와 이 사람들이 정말 할 얘기가 없구나. 네.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죠. 그렇죠. 아니 청소년들이 시위를 한다고 하면 아니 정부가 자기를 돌아봐야지 정부하고 여당이 아니 오죽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거리에 나온다고 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그 내용에 반박할 게 있으면 그 얘기를 하면 되죠. 근데 그렇죠. 그게 아니라 이들이 누구냐.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. 그렇죠. 예, 그래서 아 이게 정말 할 얘기가 없고 예, 국면 전환용으로 이제 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보수 세력들도 그런 집회를 하는 거죠. 주사파 척결 집회. 그렇죠. 요 얘기만 지금 몇 주째 계속 하고 있죠.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 공격. 누군가가 손으로 가리킵니다. 저기를 보세요 하면 저 사람들은 그 보는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손이 문제가 있어. 저 손이 이상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